아니 우리 집 애들 중에 중학교 갔던 애들이 있었다. 너랑? 내가 있었어. 진짜? 대박이지. 내가 완전 같은 동네였다. 네. 어. 같은 동네야. 대박. 완전 신기하다. 어 그러면은 네 집 애들도 사투리 쓰는 애들 많아? 많아. 거의 다. 거기도 거의 다. 많이 사투리 쓰던데. 아 그래? 어 우리랑 똑같대. 우리는 다 쓰지만 다들 필요하더라고 나를. 맞아! 그치? 되게 나 아티스트라고 지어 맞아! 아티스트라고 애들 너무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나 본 것 같고 되게 아티스트 라운지가 저희 연습실에 있는데 진짜 넓어요. 그래서 거기 다 쉬는 그런 공간이잖아요.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. 근데 나도 녹음 순서 이제 기다리려고 그냥 나 누워있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애들이 한 명씩 오다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야. 근데 거기 그냥 다 쉬는 공간인데 맞아 다 쉬는 데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해. 유일하게 반겨주는 거 채령이. 맞아 맞아 채령이 그리고 약간 맞아. 같이 했었으니까 어 채령이랑 복도에서 만나요. 계속 얘기 언니 언니 근데 불편할 수 있지. 그치